사라졌어? 의사는? 원상태로 돌아가기 힘들 거래. 그럼 국대 차출은? 안 되겠네. 그렇겠지. 촬영 있어. 갈게. 누나! 방 빼, 오늘.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?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잖아. 없다시피 한 월세로 3년이나 살게 줬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? 다솜아, 우리도 좀 생각을 해줘. 갑자기 이렇게 통보해버리면 어디로 가라는 거야? 뭐 다음에 살 집도 내가 알아봐줘야 돼? 그럼 오늘까지만 있게 해줘. 내일 바로 짐 뺄게. 부탁 좀 드릴게요. 아, 알았어요. 그럼 내일까지 방 빼주세요. 아, 그리고 빚 갚을 여유 생기면 이쪽으로 연락하고. 이건 뭐야? 변호사 연락처. 아, 그리고 좀 되도록이면 빨리 좀 갚아줬으면 좋겠어. 나도 계속 기다려줄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거든. 다솜이가 그런 거야? 정신없이 급하게 나가느라고. 언제 치우냐 이거 다 진짜. 누나 좀 이따 치워. 어. 승훈아.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돼? 당분간 모텔에서 지내던지 뭐 어디든 알아봐야지. 근데 너 돈 좀 있어? 누나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지난번에 알바한 것도 빚 갚는데 전부 다 나갔거든. 미안해 누나. 내가 더 일해서 돈 벌어올게. 아니야 승훈아. 너 너무 힘들게 그러지 마.